안녕하세요. 부양란 무풍입니다.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. 한 주가 시작되는, 일구 코로나도 거의 진정세가 보이네요.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. 오늘도 즐거운 꽃 보면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. 예쁘죠? 돌아가겠습니다. 약속대로 위에 상단은 오늘 상단 오늘 공개를 하겠습니다. 그동안 꽃이 많이 피었네요. 핀들리안음 오클라토미입니다. 이렇게 큰 대주를 보셨습니까? 제가 아마 이건 한 20년가까지 가지고 있은 거예요. 계속 저리 이쪽으로 해가지고 요 꽃봉오리 보이시나요? 꽃봉오리 보이시는데 계수가 있습니까?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. 요 아이를 제가 얼마 전에 큰 대주를 하나 해체를 해가지고 매니아분들한테 이래가지고 이 매니아분들한테 하나를 이래가 뚝 잘라가지고 분양했습니다. 저기도 봐보시고요. 처짐이 얼마 전에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. 간답니다. 보이시죠? 아직도 부양에는 워크자나가 있습니다. 예쁘죠? 이 아이는 꽃이 거의 다 져가네요. 누드 대맹 보셨죠? 저번에 한번 저희들이 이래 욕을 한번 이 촬영을 했는데, 대맹서 꽃이 안 핀다 그러는데, 저희들은 이렇게 아무 영양가도 없이 저희들은 이렇게 누드로 이래가지고 걸어놔도 꽃만 잘 핍니다. 어떻게 할까요? 왜 그러겠어요? 이거 보시면은 뭔가 조금 느끼실 수 있는 바가 있을 거예요. 아무래도 이렇게 누드를 해놔면은 물을 좀 적게 주겠죠? 적게 먹겠죠? 그러면은 분명히 꽃 옵니다. 자기들이 종족 보존을 위해서 분명히 이제 그렇게 이제 꽃들 진화를 하는 거거든. 지금 얘들이 이제 막 이제 꽃이 피려고 준비를 하는데, 이렇게 되는 꽃이에요. 그죠? 루데마니아 쉘룰입니다.
우리 아이들은 이제 꽃 시기가 다 돼가지고 말라가고 있어요. 이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, 또. 육개다 말이에요. 예쁘시죠? 지금 카메라가 아침에 일찍 찍어야 되는데, 제가 조금 늦게 와가지고 찍으니까 역광이 나가지고 그렇게 선명해지지를 않네요. 이거 보이겠습니다. 엄청 큽니다. 그리고 저기 보이겠습니다. 우리 부양 오키드 월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간판입니다. 시르지네고요. 텐서곡입니다. 조슬란입니다. 당거 조슬. 꽃이 지금 여는 아이들은 껌물러 가고 있어요. 네. 여기도 막 피어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녹등봅니다. 예쁘시죠? 안으로 딱 들어가 가보겠습니다. 쭉 가보겠습니다. 조금 영상이 빨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분류가 그래서 그렇습니다. 분량이 여기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. 무슨 뭐 멋있죠? 색깔. 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뭐 오시는 분마다 다 감탄을 합니다. 어떻게 개인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고. 저는 원래 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그 평생
제가 꾸미는 게 소원이었어요. 꾸미는 게 소원이라 가지고 지금 그 소원을 이루어 가는 거 가고 있는 거죠. 보이시죠? 꽃 지금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. 송아섯 꽃. 여기에 저희들이 제가 꽃 찍는 그 찬스를 놓쳤습니다. 찬스를 놓치시고 놓쳤고 지금 뭐 엄청나게 꽃이 이제 막 거의 져가는 상태입니다. 그냥 막 그냥. 이쪽으로 보겠습니다. 우리 아필리엄요. 우리가 내가 십몇 년 전에 이래가지고 요건 제가 한 6, 7년, 7년 정도 됐을 거예요. 여기다 부작을 시킨 거예요. 부작을 시키는데 매년 이렇게 기쁨을 주네요. 다음은 요게 이제 아노스모마 있습니까? 슈퍼붐. 고게 이렇게 꽃이 피어 가지고 나올 거예요. 여기도 뭐 정말 많이 붙어 있죠. 뭐 평소에 다 보실 수 있는 거지만은 요거는 요게 아노스모 알바예요. 옆으로 지나가니까 엄청난 향을 뽑느냐 그죠? 여기 보이시죠? 부양은 이렇습니다. 진실되게 항상 거짓은 없습니다. 이렇게 진실되게 소비자 곁에 가서 모든 취미가들이 안심하고 꽃들 기를 수 있는 그런 부양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. 쟤는 취미입니다. 취미이기 때문에 취미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모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있습니까? 이래 가지고 요렇게 꾸미고 하나같이 분해 심어도 깔끔하게 저희 부양 바닥 보이시나요? 이렇게 얼마든지 다 깔끔하게 해가지고 맨발을 다녀도 될것 같이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예,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. 어디에 가도 이렇게 깔끔한 데 없어요. 이게 집에서 보통 재배를 하다 보면 어떤 농원에서 받아 보면 벌레 나오고 수태 썩었죠. 곰팡이 피죠. 그죠? 집에서 그걸 수태가리를 하고 수태를 다시 틀어가지고 재가리를 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. 부양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. 모든 거에 최상 최고의 이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. 그리고 저는 늘 똑같이 아니십니까? 그런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꽃을 기르고 있습니다. 다음에는 여기에 아필렴 그 지금 많은 꽃들을 달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빨랫줄 아필렴 꽃 폭포가 되는 아니십니까?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결국은 한주 건강하게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. 부양과 함께 화이팅 합시다. 화이팅!